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정말 이 불황 속에도, 이 중고차 경기가 어려움 속에도 돋보이는 차, 인기가 있는 차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차 중에 어떤 차종인지 아실까요? 이 차 보여주세요. 레이. 이쪽에 BMW?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가 이 자동차를 갖고 올 때 각종 뭐 경매 어플, 뭐 헤이딜러 통해서 가져오는데, 요즘에 제가 또 헤이딜러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경쟁자 입찰률이 정말 적어요. 웬만해서는 한 명, 두 명밖에 입찰을 안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 때문에 웬만해서 요즘 차를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10명, 20명씩 누르는 차가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져가셔도 일단 시세 방어는 확실히 될 것 같고요. 국민차 수준 HG 그랜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LPG 모델의 화이트 선루프 포함된 모델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너도나도 가져가고 싶은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HG 그랜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딱 영상에 보이다시피 요것 봐라, 요것 좀 괜찮은 매물 같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프로필을 설명을 안 드려도 HG 그랜저, 일단 세로 그리려면 13년식 이유일 거고요. 화이트 이 펄에다가 탑에 썬루프 적용되어 있는, 게다가 오늘은 LPG 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불황 속에도 딜러들은 이런 차량들은요, 너도나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요?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준대형 세단에 사실 아쉬운 점이 연비. 디젤이 있긴 하지만 준대형 세단에 디젤이라고 하면 약간 소음 때문에 꺼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LPG 모델을 LPG 모델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요. 3000cc 가스기 때문에 출력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뭐라고 표현하죠? 정말 찐 가성비가 아닐까 싶어요.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5년 4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10만 6천 키로 유증에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에는요, 아쉽게 뒤쪽에 이렇게 교환이 들어가요. 양쪽 양엔다 단순 교환 들어갈 거고요. 리어 패널 판금 들어가서 사고 이력은 유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 그랜저 LPI 렌트카 모던 등급이고요. 썬루프 내비게이션, 사드로 또 HUD까지 작업해 놓으셨고요. 버튼 시동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뒤쪽에 또 리어 스포일러까지도 예쁘게 아주 차량을 꾸며놓은 차량입니다. HG 그랜저 딱 1000만원 초반대인데, 금액 오픈할게요. 1050만원에 HG 그랜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약간 좀 국룰 같은, 정석 같은 차 있잖아요. 뭔가 삼겹살 먹으면 소주 먹어야 되고, 치킨에 맥주, 그랜저에는 화이트 엠파노라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고요. 자, 세로 그릴 아래쪽 안개등 이렇게 다 들어가고, 뭐 사고 안개등은 아니지만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화이트가 이제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도 요 광기가 아직도 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는 광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 예, 전방 센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탑에 썬루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더할 나위 없이 프로필도 좋죠. 아쉽게 사실 뭐 뒤쪽에 교환은 들어갔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세 반영 다 해서 가격 설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이렇게 와서 앞쪽 타이어 보면 잔량은 30% 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이렇게 모서리 쪽에만 약간 생활기스 정도 있고, 상태 괜찮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도 이렇게 램프 하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 보여주시면. 실내 블랙 인테리어고요. 시트 상태도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이 좀 많이 빠지는데,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도 옵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또 들어가 줘야지 또 되는 부분이잖아요. 옵션 괜찮게 잘 나왔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아주 감사하게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2열 공간성은 뭐 HG는 말할 거 없고, 그렇죠. 뒤쪽에 잔량도 한 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도 아주 깜찍하게 이쁜 걸로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딱
좋아할 만한. 예. 딱 좋아할 만한. 근데 아쉽게 이렇게 단순, 아, 교환이 좌측, 이제 우측 들어가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면 요거는 금액대가 제가 봤을 때 1,300만원까지 받아도 충분히 나갈 만한 차량입니다. 왜냐면 지금 13년식 기준으로 차량을 봤을 때 1,000만원 초반대에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15년식이냐. 연식이 두 개가 더 좋으면, 한 1,300,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더 좋을 때는 1,500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법한 차량이었는데, 뭐 지금은 네, 어찌됐건 딱 1,050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 공감 다 주셨네요. 이렇게 LPG통도 예쁘게 딱 갈아 놓으셨고. 더 이야기 드릴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1,050만원의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외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광상태 정말 좋고요. 하체에 누유 이런 부분들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실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담배 흡연한 차 아닙니다. 흡연한 차 아니라는 점 고지를 드리고요. 부엇 쪽에 이렇게 윈도우 오토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전동 시트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요.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 그리고 트렁크 주유구 아래쪽에는 풋브레이크 방식이고요. 핸들 열선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블루투스 기능, 볼륨 버튼들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HUD 헤드업 사제로 이렇게 장착을 해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아주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면요.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로 작업을 해두셨고요. 후방 카메라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CD 플레이어, 그리고 개선된 이렇게 센터 페시아 부분, 에어컨 버튼, 공조기 버튼 있고요. 오토 에어컨 다 있고, 버튼 시동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차키 두 개 다 있고요. VDC 전방 센서 버튼. 에이, 중고차 평가로 봤을 때 정말 10점 만점에, 뒤쪽 사고 때문에 그래 한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요? 외관, 실내, 컨디션, 가격 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아쉬운 건 저것뿐이 없는데 아무튼 가격 더 빼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단에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HG 그랜저입니다. 1,050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 LPI 모델입니다. 아, 여러분들 딱 만족시켜 드릴 만한 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